소리에 집중하며 야구방망이를 힘차게 날려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로암 시각장애인 야구단인데요. 야구를 통해 장애가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끼며 본능적인 감각으로 경기에 참여합니다. 국내 유일한 시각장애인 야구단의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선수들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름 햇살이 뜨거운 주말 아침. 소리에 집중하며 경기를 준비하는 야구단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야구단인 실로암 시각장애인 야구단이 12년째 활동 중입니다. 시각장애인 야구는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눈을 가리고 타격, 주루, 수비 등을 전용 야구 장비를 활용하여 경기를 진행합니다. 수비는 타자가 타격 후 베이스에 도착하기 전 소리 나는 공을 잡아서 들어올리면 아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야구공은 일반 야구공과 달리 크기가 약 2.5배 크며 공에 꽂혀있는 핀을 뽑으면 끊어지는 소리가 나옵니다. 베이스에서는 공과 달리 지속되는 소리가 나와 타자들이 구분해 듣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야구가 아무래도 저기 단체 스포츠다 보니까 잘 보이시지 않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같은 경기를 하면서 그 단체 소속감 이런 부분도 길러지고 아무래도 수비와 타격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 능력도 향상되는 부분들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타격 자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지만 직접 스윙을 날려보고 소리를 듣고 뛰어다니며 자신감 있는 모습입니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위치를 잡아주고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돋보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과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로 먼저 좀 여쭙고 하는 게 중요하다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공을 주우러 갈 때 어디에 서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얘기로 여쭤보고 그 시각장애 야구단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 같이 저희끼리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야구팀하고도 한번 경기를 해보고 싶어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의 풍요로운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